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먹어볼 음식들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리뉴얼이 돼서 나온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과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치토스 초코 추러스 맛,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 ABC 초콜릿인데 초코쿠키 핑크베리. 요즘에 새로 나온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모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리뷰 시작합니다. 요 녀석이 요즘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 층이 이게 몇 층이야? 4층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좀 떠 있단 말이에요. 바삭이 아니고 바사사사 바사바사 바사사 그게 이제 아주 달콤하게 초코 추러스 맛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최근에 편의점에서는 보이는 곳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핫하대네. 그 꼬북칩의 식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초콜릿의 달콤함이 확 느껴져요. 저 뒤에서 이러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향이 있어요. 계피향. 그렇게 막 이질감 들 정도로 강하진 않아요. 초코가 계피를 어느 정도 이기는 듯한 느낌의 과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러스 먹으면 계피향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코 추러스니까 당연히 계피향이 나겠죠. 이렇게 보면은 초콜릿을 씌워놨어요.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옛날 과자 중에 초코땡이라는 과자 있어요. 딱 그 느낌입니다. 꼬북칩 본연의 바삭바삭바삭한 느낌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초콜릿의 꾸덕함까지 같이 느껴져요. 아, 이거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 아, 짠이네 이거. 알갱이가 좀 콕콕콕콕 박혀있는 거 보이죠? 요게 소금도 같이 있는 것 같아. 짜! 단짠에다 계피향에다가 바삭함에다가 초콜릿의 꾸덕함에다가 이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는 과자겠습니까? 치토스 초코 추러스. 치토스 언젠간 꼭 먹고 말 거야. 나 아재 그 양념이 먹다 보면 손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여기가 엄청 짜면서 매콤해갖고 맨날 이렇게 쭉쭉 빨아먹던 그 치토스 다들 아실 거예요. 꼬북칩은 초코가 듬뿍듬뿍 묻어있는 느낌이었다면 요 녀석은 중간중간 초코가 묻었다가 안 묻었다가 치토스였다가 초코였다가 여러분 이 과자는 양념을 안 뿌려놓은 민무늬 치토스. 식감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 치토스는 왜 감칠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감칠맛이랑 그 초코랑 만났을 때 그렇게 막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뜨거운 파인애플 먹는 막 그런 정도의 느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꼬북칩을 먹고선 이걸 먹으니까 초코맛이 안 느껴지거든요. 아까 꼬북칩에 비교를 하자면은 초콜릿 맛이 좀 덜 나는데 계피향은 살짝 더 많이 나는 그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치토스에서 나는 감칠맛과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밭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그 과자 헤이즐넛 맛으로 나왔고 블랙 에디션 신라면 블랙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 맛동산 먹고 맛동산 먹고 아 맛동산 먹고 아 즐거운 파리. 겉으로 봤을 때 맛동산과 차이 나 보이는 거는 그렇게 뭐 예 거의 똑같은데요? 더 거무스름한 거 빼고는 사진 보면은 와 이거는 누가 봐도 헤이즐넛이다가 느껴지는데 실상은 그냥 맛동산에서 색깔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은 느낌. 솔직히 이거 맛에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 아니면은 일반적인 맛동산하고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헤이즐넛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맛동산을 먹을 때보다 살짝의 그 씁쓸한 게 좀 더 느껴지긴 해요. 아무래도 커피가 추가되다 보니까 커피 향에 집중해야지. 지금 맛동산 내가 헤이즐넛 맛을 먹고 커피 향 요 정도 느낌. 근데 과자는 맛있습니다. 그냥 맛동산 좋아하는 분들이 드시면은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맛동산 과자를 잘 안 먹는지 내가 맛동산 좋아한다 그러면은 되게 아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재가 될...
때는 됐지. 나 아재 ABC 초코 쿠키 띠림. ABC 초콜릿에서 파생돼서 나온 상품이 그게 있잖아요. ABC 초코 쿠키. 어? 얘는 근데 초코 쿠키가 아니고 핑크베리 초코 쿠키다. 그래서 포장부터 핑크핑크함을 보여줍니다. 오씨 어디서 발사 같아. 그 빼놓은 것 같이 생긴 그거 알죠? 핑크색으로 돼가지고 코코코코코코코 뭔가 쿠키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니 이거는 뒤에도 쿠키가 있잖여? 초코송이 따라하다 만 그런 느낌. 오늘 맛있다! ABC 초코쿠키 후앵크 버전? 이 밑에 있는 쿠키가 녹이 마른 듯한 느낌이에요. 딱 씹으면은 이 초콜릿이 녹으면서 그 푸석푸석함을 촉촉하게 싹 채워주면서 딱 녹는데 초콜릿 맛만 나는 게 아니고 시큼한 향긋한 과일 향이 나는데 복분자랑 딸기라고 합니다. 잘 어울리나? 여러분들 롯데샌드 파인애플 맛 그거 살짝 시큼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얘가 조금 더 초콜릿의 비중이 높다. 아니 롯데샌드를 몰라? 파인애플 맛을? 빼빼로 추억의 달고나 맛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빼빼로의 손이 가. 아 이거 아닌데 롯데 빼빼로 아닌데 빼빼로 뭐 있는데 또? 추억의 간식 달고나 이런 식으로 포장이 귀엽게 돼 있고 포장이랑 은근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콜릿이 더 맛있다. 포장에도 보시면은 화이트 초콜릿이 한 겹 씌워져 있고 그 위에 달고나로 씌워져 있는 건데 엄청 달아요. 단맛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달고나 향도 그렇게 세지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겉에 것만 이렇게 빨아먹으니까 달고나 맛이 나네. 뒷맛에 달고나가 좀 남네요. 엄청 단데 살짝 이소스랑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들어요. 예. 혀가 꼬이기 시작했네. 단 거 많이 먹어서. 아까 그거랑은 다른 치토스입니다. 양념반 후라이드반을 구현한 치토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순백의 치토스입니다. 후춧가루만 박혀 있다시피 한 시즈닝이 따로 들었어요. 솔솔솔솔 뭔가 되게 뿌셔뿌셔 가루처럼 어우 그 코로 흡입하면은 막 부셔부셔 양념치킨만 먹다가 재치기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쪽이 뿌린 쪽 좀 약간 분홍색 빛깔 돌지. 그리고 이쪽이 안 뿌린 쪽. 안 뿌린 쪽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오 과자에서 이렇게 참기름 맛이 나냐? 좀 맛이 심심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천연의 치토스? 감칠맛만 느껴져요. 이 양념 파우더를 바른 거를 먹으면은 이거지. 매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맛을 나름대로 조절해서 뿌려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 같으면 그냥 치토스 그 매콤한 맛 사먹겠다. 재밌긴 한데 굳이 하기 좀 귀찮은 과자. 애기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반반을 먹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묻은 상태의 과자도 맛이 있어야지 반반을 먹는 거지. 맛있어. 제가 오늘 사온 이 과자들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바로 그 과자입니다. 매밥 많이들 드셨잖아요. 초코맛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오! 그래놀라 초코 고래밥입니다. 누구든지 즐겨요 오리온 고래밥. 물반 고기반이에요. 요런 거를 물이라고 봅시다. 고래 모양, 불가사리, 오징어 모양, 꽃게 모양, 상어 모양. 고래밥에서 느껴지는 그 짭조름하고 매콤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향이 나는 가루들을 싹 빼버렸어. 고래밥의 식감만 남겼어요. 그 있잖아 그 딱 깨물면은 그 살짝은 겉에가 딱딱해하고 따다다닥 깨지면서 부서지는 듯한 그런 꼬북칩 초코츄러스처럼 겉에다가 초콜릿을 씌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공갈빵이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초코첵스 비슷한 맛이야. 그래놀라는 또 안에까지 다 차있잖아요. 우유에다가 말아먹으면 씹을 때 되게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에다가 과자를 말아서 바다로 돌려보내줄게 얘들아.
잘 살아야 돼. 거기서는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말도 초코체스랑 코코볼을 같이 먹는 듯한 느낌? 아이, 첵스 초코나 초코첵스나 그게 그거지. 뭐 우유 때문에 과자가 살짝 불잖아요. 근데 그래놀라는 조금 더 빨리 불는 느낌인데, 이 고래밥 생선 모양 애들은 바삭함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같이 먹으면은 두 가지 식감이 느껴지고 괜찮네요. 사실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그냥 초코 시리얼이야. 네, 오늘은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과자들이 새로 리뉴얼이 돼서 나온 그런 과자들을 제가 싹 모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어떤 거는 리뉴얼이 돼서 굉장히 맛있고 새로웠던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거는 리뉴얼한 것보다는 그냥 본 제품이 맛있다 싶었던 뭐 이런 과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